오늘은 로요, 아니 수요일이다. 우리 로스트아크 유저들 사이에선 수요일은 로요일이라고 불린다. 수요일 새벽 6시 모든 주간 던전들이 초기화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내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이 되었다. 이런 나의 작고 귀여웠던 로스트아크에 며칠 전 매난미인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이를 2021 로스트아크 2주 대란이라 한다. 확률상 아이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발꽃을 잃어버린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구조선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아크였다. 스마일 게이트는 사실 나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나를 무참하게 버려버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의 회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회사의 게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름대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망했으면 좋겠다. 찌질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좋다. 스마일 게이트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지만 로스트아크는 즐겁게 즐기고 있다. 악감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분 나쁜 걸 기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네 말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뀐 성우분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무참하게 잘라버린 이 회사들이 싫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매난민의 이주는 나의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아, 생겼더니 대결 있네. 아니 서버를 늘렸는데도 대결 있으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러다 우리가 난민 되겠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몸 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게임 하고 싶을 때 못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괜찮아, 그 대결 걸어두고 일 좀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서버를 좀 늘릴 수 있게 저희가 현질을 팍팍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가만히 게임만 즐겨. 형, 혹시 저희 난민들이 모르는 대결 뚫는 방법이라든가 뭐 캐시템?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나, 이엔정으로. 아니 그렇게 있을 리가 있겠냐. 아니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면 말해주셔야 돼요. 아, 나도 현질 좀 해가지고 게임 좀 편하게 하게. 아니 돈 안 써도 게임 할 수 있다니까. 뭐 너 돈 잘 벌어? 얼마 버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게임이 할 수는 있겠지. 어? 아 근데 게임을 좀 더 원활하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거 자석패 주는 거 이거 기간 언제까지예요? 폐쇄 기간이 왜 있어? 90일 지나면 죽은 패 되살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패시 죽긴 왜 죽어? 그럼 무슨 말 하지 마. 아니 자석 패스를 공짜로 주는데 이게 그냥 기본 기능이라고? 아니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이거 봐봐. 패 기간 없잖아. 와 이거 대박이네. 아니 넥슨은 8년치짜리 확률 장난질 보상을 살리지도 못하는 패스로 이거 퉁쳤는데 이게 기본이네? 패 기간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패스를 왜 죽여? 그게 무슨 게임이야? 그렇다. 나는 메이플 스토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그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게임에 임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조금 체감이 되기 시작한다. 고작 100골드 했던 동그란 환경이 2000골드까지 오른 이유는 메이플 스토리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아이템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약 20배가 올랐다. 아, 100개만 사뒀으면. 형 근데 외형 아이템 투명 세트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모자 벗고 다니는데 나도 벗고 싶어요. 벗겨주세요. 아, 그 피 눌러서 눈 모양 눌러봐. 그 외형 숨겨지지? 아, 툴팁 좀 읽어라. 와, 이거 리얼 개 오지네 진짜. 와, 이게 게임이지. 너는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온 거냐? 그쵸. 저희도 검은 마법사와의 싸움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과의 싸움이 남아있더군요. 아 맞다. 야 로아에서 뭐 자리오 이런 거 없다? 나 저번에 부캐 퀘스트 읽었는데 누가 나한테 자리오 이러더라. 아 형, 아니, 사냥터를 선점해야지 사냥을 하지. 아, 나 또 나한테 금방 따라잡힐까봐 구라를 치는구만. 구라를 쳐? 응? 마! 이 쫄거지! 아이씨 쪽팔리그로 이씨. 너 앞으로 안 믿을 거면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아니 자석 팻도 공짜, 외형 숨기기도 공짜, 사냥 자리도 필요 없고, 아니 이 사람들은 윈도우 지뢰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해서 뭐가 남지? 아 맞다, 그리고 형 저 게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금 조금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3,400이면 형이랑 비슷하게 될 수 있으려나?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숙제만 꾸준히 해도 재료든 제화든 쌓이니까 그걸로 강화해. 한 달만 해도 나 그냥 따라잡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쓰면. 스마일 게이트에 돈 쓰지 말라고 빨라마. 에? 왜요?
아, 스마일 게이트? 그 형이 실컷 쓰다가 내다보니 그 에픽 세븐 게임즈야? 형도 진짜 호구 중에 상호구다. 메 근데 어쩌다 로스트 아크? 그래서 얘네가 만화기를 바라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방학기 전까지 끝까지 게임한다. 이 정도면 애정인데? 나는 몇 개월간 꾸준히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해왔다. 하지만 같은 길드원들에 비해 스펙이 조금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게임사가 스마일 게이트라는 것이다. 돈을 쓰면서까지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뒤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로아는 재밌다. 어, 형님. 좀 있으면 헬스장 문 닫을 시간입니다. 운동하러 가셔야죠. 아, 얘 또 난리네. 아, 지금 뭐 몇 시인데 운동을 가자고 하는 거야? 지금 8시 10분 전이에요. 잠 좀 그만 자요. 밥만 먹으면 졸리다는 게 사람이에요? 뭐? 7시 50분? 야, 나 필드버스 가야 된다. 야, 운동은 오늘 니 혼자 가라. 나 오늘 금손실보다 로손실이 더 중요하다. 아, 뭐래요. 빨리 운동화 준비해요, 빨리. 강상 씨, 나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나 지금 로손실이 오서 미칠 것 같아요. 나 지금 게임을 하지 않으면 나 운동하면서도 계속 강상 씨한테 짜증날 것 같은데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강상 씨. 나 이해해 줄 수 있죠? 응? 고마워요. 역시 강상 씨밖에 없어요. 역시 나의 희망, 나의 구세주. 아니면 강상 씨도 같이 와서 로하해요. 들어와요. 그렇게 서있지 말고 들어와요. 그러면 운동 혼자 가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했다. 사실 이 게임의 회사가 나를 버린 에픽세븐의 회사라는 것이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에픽세븐을 이토록 언급하는 걸 보면 이건 싫어하거나 중후하는 게 아닌 그저 미움 정도일 것이다. 친한 친구와의 다툼에서 오해가 풀리지 않고 의견이 대립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싫어하지는 않지만 오해는 풀어야 하는 그런 관계 말이다. 그러다 결국 이대로 끝이 나버린 관계. 그런 느낌이다. 그래, 이제 그만 마음 편히 녀석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 바뀌어주세요.